먼저 저는 충남서산에서 여기 오기까지 5시간에 걸쳐서 오게 됐는데 저 오늘 너무 기쁘고 좀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 눈물이 나는 이유는 그동안 제가 2년 반 동안에 유천장을 위해서 홀로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부산에 오니까 여러 단체 목사님들과 단체 장님들이 이렇게 한국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저는 대한기독교 하나님의 성의 여의도 총회 충서지방의 김혜선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이 역사상에서 검찰총장이 이렇게 환대를 받은 나라는 처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19년 조국의 사태가 있을 때부터 대검 앞에서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화환전시회를 보셨습니까? 네. 그 화환전시회의 주도자가 저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이 사람의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가게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대 모태 신앙 중에 저희 집안의 세 번째 목사로 지금 활동 중에 있고 또 저희 집안에 선교사가 한 분 계십니다. 또 그 장로가 15명이고 권사가 15명이고 집사는 뭐 대충 10명은 넘겠죠? 이것이 뭐냐면 경기도 양평군 강성면 병산교회라고 기장교회입니다. 기장교회를 저희 집안에서 세웠어요. 옛날에는 사랑방에서 시작을 해갖고 교회를 졌잖아요. 근데 우리 큰 집에 사랑방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은 150년 된 교회가 됐습니다.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니까 그 사람이 건의에 대해서 막 줄리라고 그것도 뭐 어느 변호사랑 3년 동안 동거 생활을 하고 그것도 3층에서 변호사랑 동거 생활을 하면서 13층에서는 윤 총장하고 산다고 뻔뻔스러운 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갖고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이 조카 딸이 무당 박사라며 한국에 무당 박사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철학 박사를 땄어요. 술집 여자가 아닌 것을 제가 증명해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나이가 69세입니다. 근데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한의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종로에 지금도 한의사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의원을 하셔서 옛날에 만주 독립군들 자금을 내주셨는데 그리고 저희가 제 형제가 6형제인데 그 세 분은 작고를 하시고요. 건희 아빠는 고려대학을 나오셨고요. 제일 장남이셔요. 그리고 그 두 분은 돌아가시고 지금 오빠와 언니가 계시는데 오빠와 언니가 경기도 양평 읍내에서 서울약국을 경영을 했습니다. 그는 약대를 나왔을 거예요? 안 나왔을 거예요? 나왔어요. 예. 그리고 건희 엄마가 82년도에 여러분들 강원도의 미시령 휴게소라고 안 다녀오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강원도 미시령. 미시령 휴게소가 저희 친정거였었어요. 82년도에. 근데 거리가 줄리를 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도 요즘은 대학교 학자금을 주잖아요. 근데 저희는 원체 부자였었어요. 원체 부자였기 때문에 건희가 진리를 할 필요도 없었고 또 변호사랑 동거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크로비스타에 3층에서는 변호사랑 동거를 하고 그것도 유부남하고 13층에서 윤석열이하고 산다는 게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록 저희 교회는 적지만은 제가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니까 여성 목사 치고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가지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평화통일자문위원회였습니다. 대전 CBS 서산지역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또 YMCA 이사에 역임을 했고
또 기아대책 이사 역임을 했습니다. 이것이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은 저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준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지역의 봉사를 했다는 것을 증거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동안에 저는 진짜 혼자 얼면서 윤석열 총장이 2012년에 우리 건희 대표하고 12살 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했을 당시에 그냥 뭐 저는 조카 딸이 결혼하나 보다 생각하고 기도원장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윤 총장을 앞으로 귀하게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지금까지 철야를 해온 줄 믿습니다. 왜? 모든 게 그 사람이 이럴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라 하셨기 때문에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거와 또 뭐 대법관이 되는 거 상관없어요. 근데 윤 총장이 대통령을 나오고 싶어 했나요? 아니에요. 국민이 불러냈어요. 근데 그 계획이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에 여러분들 짤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저도 몰랐어요. 윤 총장이 그 영락교회 주일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까지 영락교회를 다녔었더라고요. 또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영상 중에 뭐냐면 윤석열 총장의 꿈이 목사였었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김상진 총장이 만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면 진짜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우리 교회들이 깨어있지 않냐고 강력하지 않으면 절대 이번에 대선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한국교회는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왜 윤 총장을 그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저희들은 몰랐으나 그를 통하여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그 저희가 이제 미시령 휴게소를 할 때 80년대 건인이가 어디를 살았냐면 여러분들 잠실에 장미 아파트 아세요? 장미 아파트 앞에 바로 앞에 잠실동 교회가 합동 측입니다. 네. 건희 엄마와 건희와 건희 언니가 그 교회를 다녔고요. 또 건희 언니가 안양대학교를 나왔어요. 부부가. 시아버님이 현재도 성결교 목사님이십니다. 또 제 사위는 그 종로의 오경교회가 합동 측이에요. 제 딸하고 사위가 합동 측 지금 청년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그 주술의 논리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윤호버 그 심령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살리는 이 시점에서 윤호버를 저도 그 신학교를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순복음 신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는 여자 목사라는 그것 때문에 장애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신대를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한교총회 이번 연도의 회장이 예성의 이상문 목사님인데 이상문 목사님이 저하고 연신은 동기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윤 총장이 예수 믿은 거 몰랐잖아요. 또 목사 되고 하고 싶었던 거 몰랐잖아요. 마귀들은 대한민국을 죽이는 또 더 나아가 교회를 죽이려고 윤 총장에게 지금 무술 프레임을 씌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실동 교회를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개발이 되면서 그 명일동에 제일 큰 교회가 있죠? 예. 예. 어느 교회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거기에 김건희 엄마가 현재 권사입니다. 근데 2년 전서부터 교회를 못 나갔어요. 왜? 교회에 혹여라도 해를 끼칠까봐.
아까도 방금 제가 올라오기 전에 카톡이 하나 왔는데 이번에 통영에 가서 윤 후보가 북어대가리를 들었나 봐요. 예. 바닷가에서는 뭐를 지내요? 산신제를 지내잖아요. 그거 들었을 뿐인데 목사님이 막 펄펄 뛰고 표를 안 찍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저들은 짤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윤 총장이 북어대가리 들 때까지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북어대가리 하나 들었대는 그걸로 표를 안 찍는다면은 이 나라는 뭐가 될까요? 공산주의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깨우세요! 깨우세요! 여러분들 오늘 제 말씀을 듣고 깨우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